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명작 동화 세계 명작 15편인데요. 요즘 제가 동화나 이 세계 명작에 꽂혀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세계 명작이 너무나 많지만 저는 제가 읽었던 15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세계 명작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이 동화를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영국에 사는 의사로 여행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걸리버는 엔털로프 호를 타고 동인도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즐거움도 잠시, 배는 그만 폭풍을 만나고 말았지요.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걸리버는 있는 힘을 다해 파도 속을 헤엄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닿자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린 걸리버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걸리버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잠시 뒤 걸리버의 가슴 위로 무엇인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만큼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릴리펏이라는 곳으로 키가 12cm 정도 되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지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시오. 걸리버의 말에 릴리퍼 사람들이 걸리버의 입에 끊임없이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한 바구니의 음식이라야 걸리버에게는 한입거리라 걸리버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었지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가 먹는 양이 엄청나 깜짝 놀랐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를 옮기기로 했어요. 목수와 기술자 500명이 대형 수레를 만들고 걸리버를 수레에 실어 말 1,500마리가 끌었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모두 모여 걸리버를 구경했지요. 걸리버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그날부터 릴리펏에 살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펏에서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어요.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불평했어요. 릴리퍼 사람 1,728명이 먹을 양을 걸리버는 단 하루 만에 먹어치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걸리버가 산책을 나가면 모두들 말했어요.
올리버, 조심해요. 그러다 우리 집을 밟겠어요. 걸리버, 살살 좀 걸어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걸리버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걸리버는 릴리펏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릴리펏의 아이들도 걸리버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걸리버의 손바닥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군대가 릴리펏을 공격하려고 먼 바다에 나타났어요.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걸리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게. 황제 폐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긴 밧줄을 여러 개 준비해 주십시오. 걸리버는 밧줄을 메고 바다로 나갔어요. 걸리버를 보고 이웃나라 군사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야, 거인이다! 군사들은 걸리버에게 연거푸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걸리버에게는 그저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였지요. 걸리버는 배에다 갈고리를 건 다음 밧줄로 당겨서 이웃나라의 배들을 모조리 끌고 왔어요.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날부터 릴리펏과 이웃나라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걸리버, 정말 고맙소.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걸리버를 칭찬했어요. 이제 걸리버가 릴리펏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먼 바다에서 떠내려온 배를 고쳐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잘 가요, 걸리버.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걸리버와 릴리펏의 작은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걸리버는 돌아가는 길에 큰 배를 만났어요. 걸리버는 사람들에게 릴리펏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걸리버,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걸리버가 릴리펏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작고 귀여운 양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걸리버의 말을 믿었어요. 걸리버는 돌아와 릴리펏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랍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 꿀벌 나라에 아기 꿀벌 마야가 태어났어요. 마야는 육각형 모양의 벌집에서 자랐어요.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갈 날이 다가왔어요. 지혜로운 꿀벌 카산드라 아주머니가 마야에게 이것저것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마야, 우리 꿀벌들은 부지런히 꿀을 날라야 한단다. 그럴 때는 항상 사나운 말벌을 조심해야 해.
카산드라 아주머니, 바깥 세상은 무서운 곳인가요? 그렇고 말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다른 꿀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아무 문제 없지. 그리고 우리 꿀벌들은 침이 있어서 다른 곤충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단다. 마야는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드디어 마야는 다른 꿀벌들과 함께 처음으로 세상 나들이를 나왔어요. 마야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난 꿀만 나르며 살지 않을 거야.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위험 따위는 두렵지 않아. 나한텐 힘과 용기와 그리고 침이 있잖아. 마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리를 떠났어요. 마야는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잠자리가 쇠파리를 먹어치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겁은 났지만 커다란 눈빛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잠자리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다 마야는 보슬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야는 꽃잎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바로 옆 꽃잎에서 사슴벌레 한 마리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보였어요. 사슴벌레야, 너는 왜 비를 피하지 않니? 훗, 이까지 빗줌은 얼마든지 맞아도 괜찮아. 꽃줄기를 타며 잘난 척하던 사슴벌레는 그만 벌렁 뒤집히고 말았지요. 마야는 얼른 꽃줄기를 늘어뜨려 사슴벌레를 구해주었지요. 고마워. 정말, 아, 이제 비가 그쳤네. 사슴벌레는 서둘러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여행을 계속하던 마야는 잠잘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마야의 몸을 죄어오지 않겠어요? 바로 끈적끈적한 거미줄이었지요. 마야는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거미줄은 점점 더 마야의 몸을 조여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슴벌레 한 마리가 다가와 거미줄을 토막토막 끊어주었어요. 언젠가 마야가 도와준 사슴벌레였어요. 나는 내 은혜를 갚았을 뿐이야. 사슴벌레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지요. 어느덧 마야는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마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어요.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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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아, 말벌이다. 마야는 커다란 말벌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아, 카산드라 아주머니가 말벌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여왕 말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새벽 꿀벌 나라를 공격한다. 마야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서 이 소식을 여왕님께 알려야 해. 마야는 말벌 병사들이 자는 틈을 타
몰래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꿀벌 나라로 돌아온 마야는 여왕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왕님, 어서 서두르세요. 지금 말벌들이 우리 꿀벌 나라를 공격하러 오고 있어요. 마야의 말을 들은 여왕벌은 명령을 내렸어요. 꿀벌들아, 어서 일어나라. 꿀벌 나라를 우리가 지키자. 잠을 자고 있던 꿀벌들이 모두 깨어나 말벌들의 공격에 맞섰어요. 꿀벌들은 온 힘을 다해 말벌과 싸웠지요. 결국 말벌들은 항복을 하고 물러갔어요. 여왕벌은 마야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마야, 너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꿀벌 나라를 구했구나. 바깥 세상에서 보고 배운 지혜를 꿀벌 나라를 위해 써다오. 마야는 그 후로 꿀벌 나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꿀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닐스의 이상한 여행. 스웨덴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닐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닐스는 날마다 동물들을 괴롭히는 말썽쟁이였어요. 닐스의 부모님은 그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지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던 닐스는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방 안을 어슬렁대다 나무 상자 안에서 작은 요정을 보게 되었어요. 닐스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잠자리채에 요정을 가두고서 휘휘 돌렸어요. 그만해! 어서 날 풀어줘! 요정이 외쳤지만 닐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 신나게 잠자리채를 돌렸어요. 그러다 닐스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린 닐스는 깜짝 놀랐어요. 오? 의자가 내 키보다 커져 있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닐스는 곧 자신이 작아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요정이 닐스에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닐스는 울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옹옹, 요정을 찾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 꽥꽥, 닐스 좀 봐. 우리보다 더 작아졌잖아. 음메, 그러게 말이야. 우리를 괴롭히더니 벌을 받았나 보군. 호호, 음메. 닐스의 귀에 동물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내가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나 봐. 동물들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닐스를 몰아붙이며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만! 그만해! 닐스는 동물들을 피해 달아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기러기떼가 날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앞마당의 거위들을 보고 외쳤어요. 얘들아, 우리와 함께 북쪽 나라로 여행을 떠나자. 기러기의 말에 집거위 모르테니 따라가려고 날개를 퍼덕였어요.
모르텐. 넌 집거위잖아. 가면 안 돼. 닐슨은 모르텐의 목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모르텐은 아랑곳하지 않고 휙 날아올라 기러기대를 따라 날기 시작했어요. 닐슨은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르텐도 기러기대와 함께 여행하게 되어 몹시 자랑스러운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기러기대와 함께 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쉬게 되자 모르텐은 지쳐 끙끙 앓았어요. 닐슨은 모르텐에게 물을 먹이며 돌봐주었어요. 모르텐은 그런 닐스에게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기러기 대작 아카는 닐스가 못마땅했어요. 우리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어. 내일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 잠을 자던 닐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런, 기러기들이 위험하겠어. 닐슨은 소리를 질러 기러기들을 깨웠어요. 여우는 기러기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 버렸지요. 고맙다 닐스. 우리와 함께 북쪽 나라로 가자. 기러기 대장 아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닐스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모르텐도 함께 기뻐했지요. 여행을 하던 중 닐스와 기러기 떼는 황새의 성에 머물게 되었어요. 황새들은 심술궂은 회색 쥐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닐스가 황새들을 안심시켰어요. 밤이 되자 회색 쥐들이 황새의 성으로 몰려들어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곧 성 안은 회색 쥐들의 세상이 되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뿔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닐스가 부는 피리 소리였어요. 그러자 회색 쥐들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피리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닐스는 회색 쥐들의 앞장서 걸으며 성을 나와 들판을 지나고 언덕을 넘었어요. 마침내 넓은 강을 만나자 황새에게 올라타서 계속 피리를 불었어요. 닐스를 따라오던 회색 쥐들은 물속으로 텀벙텀벙 뛰어들어 죽고 말았어요. 황새들은 닐스에게 고마워하며 황새의 성에서 편히 지내게 해주었어요. 다시 여행길에 오른 닐스와 기러기 떼는 무사히 북쪽 나라에 닿았어요. 닐스는 집거의 모르텐과 함께 북쪽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닐스는 문득 집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찾고 계실까? 닐스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기러기 대장 아카가 말했어요. 늘스, 봄이 되면 너를 고향 마을에 데려다 주마. 봄이 되자 아카는 기러기 떼를 이끌고 늘스의 고향 마을로 날아갔어요. 늘스가 집 앞마당에 내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다시 예전처럼 커졌어요. 돌아온 닐스를 본 아빠와 엄마는 얼싸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뒤로 닐스는 더 이상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마지막 입세. 뉴욕의 워싱턴 광장 서쪽에는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그린위치 빌리지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화가를 꿈꾸는 수와 존 씨도 그 마을의 낡은 벽돌집 꼭대기에 살고 있었어요. 11월이 되어 쌀쌀한 바람이 불자 마을에는 폐렴이 돌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고장에서 자란 존 씨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지요. 의사는 존 씨를 진찰한 뒤 수에게 말했어요. 존 씨 양이 나을 가능성은 열에 하나밖에 안 돼요. 무엇보다 낫겠다는 의지가 매우 약해요. 저대로 있다간 아마 오래지 않아. 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는 애써 밝게 웃으며 존 씨에게 다가갔어요. 열둘, 열하나, 열. 존 씨는 창 밖을 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존 씨, 뭐 하는 거야? 창 밖에 담쟁이 잎을 세고 있어.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날,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 의사 선생님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곧 나을 거라고 하셨어. 아니야, 수. 바람에 흔들리는 저 잎들이 마치 꺼져가는 내 생명 같아. 아, 또 하나가 떨어졌네. 수는 눈물을 훔치며 아래층에 사는 화가 베이먼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할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그래서 작품은 언제 그리시겠어요? 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웬 트집이야? 수는 할아버지에게 존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다 말라버린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겠다니. 얼간이 같은 이라고. 이튿날 아침 존 씨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수, 커튼을 열어줘. 담쟁이 잎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 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튼을 젖혔어요. 담벼락에는 잎사귀 하나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잎사귀로구나. 저 잎사귀도 곧 떨어지겠지. 존 씨는 힘없이 말하며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거센 바람이 불던 그날, 마지막 잎사귀는 꿋꿋이 담벼락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새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수, 커튼을 좀 열어줘. 놀랍게도 마지막 잎사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존 씨는 왠지 기운이 솟는 것 같았지요. 그래, 저 연약한 잎도 비바람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존 씨는 수가 끓여준 수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존 씨는 수의 보살핌으로 점점 기운을 차렸어요. 의사도 이제 존 씨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마지막 잎사귀는 담쟁이 덩굴에 여전히 매달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가 다가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 씨, 베이먼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엊그제 할아버지가 방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관리인이 발견했다는구나. 온통 옷이 젖어 있고 그 옆에는 손전등과 사다리 그리고 붓과 물감이 흩어져 있었대. 그럼 수, 혹시... 그래, 준 씨, 저 잎사귀를 봐. 세찬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니? 저건 베이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그린 걸작이야. 소공녀. 세라는 아빠와 함께 인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세라가 7살 때 아빠가 말했어요. 세라,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영국 런던에 내가 지낼 학교를 알아봐 두었단다. 우리 세라, 씩씩하게 지낼 수 있지? 런던에 온 세라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세라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품 덕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지요. 세라는 하녀 베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책도 함께 읽고 케이크도 나눠 먹었어요. 세라와 베키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덧 세라는 11살 소녀가 되었어요. 세라의 11살 생일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진 선생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파티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세라의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고 세라의 아빠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세라는 깜짝 놀라 엉엉 울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지금껏
세라를 돌보아 준 학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라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가난뱅이 고아이니 당장 다락방으로 짐을 옮기고 백희와 같이 하녀 일을 하도록 해. 세라는 그날부터 건물 꼭대기에 있는 좁은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고되게 일만 해야 했어요. 민친 선생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세라의 고운 마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날, 세라는 민친 선생님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빵집에서 은어 하나를 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동전을 잃어버리셨나요? 세라가 묻자 빵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거야. 내가 가지렴. 배가 고팠던 세라는 은화로 빵을 6개 샀어요. 그리고 빵집에서 나오다 가난한 소녀를 보았어요. 세라는 소녀에게 빵을 5개나 나눠주었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의 고운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자기도 배가 많이 고파 보이던데. 어느 날 세라가 일을 마치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창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앞집에서 원숭이를 찾는 인도 말이 들려왔어요. 여기에 원숭이가 있어요. 세라가 얼른 인도 말로 대답했지요. 그러자 앞집 창문에 인도 청년이 나타났어요. 아니, 영국 소녀가 어떻게 인도 말을 할 줄 알지요? 7살까지 인도에 살았거든요. 반가워요. 저희 주민님도 인도에서 오셨답니다. 세라가 원숭이를 보내주자 인도 청년은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날 이후 세라의 다락방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탁자 가득 맛있는 과자와 차가 차려져 있었어요. 백희,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마치 마법과 같아. 마법은 그 후로도 계속되어 다락방에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새록새록 늘어났지요. 세라와 백희는 다락방의 마법 덕분에 아무리 고된 일도 씩씩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세라는 끽끽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집 원숭이가 또 세라를 찾아온 거였어요. 이리 오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세라는 원숭이를 데려다 주러 이웃집에 갔다가 인도 청년의 주인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자랐다지?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세라라고 합니다. 인도 청년의 주인은
벌떡 일어나 세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세라야, 이제야 널 찾았구나. 이웃집에 마음씨 고운 소녀가 있다고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라 너였다니. 이웃집 신사는 세라의 아빠가 돌아가실 때 세라에게 남긴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세라는 아빠의 유산을 받아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민친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세라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지요. 세라는 베키와 함께 다락방을 떠나 새로운 학교로 향했답니다. 신드바드의 모험. 멀고 먼 옛날 페르시아라는 곳에 신드바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신드바드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지요. 그래서 큰 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도 하고 여행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신드바드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뱃사람들은 그 섬에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신드바드 일행이 섬에 올라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섬이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겠어요? 알고 보니 그 섬은 커다란 고래의 등이었어요. 신드바드와 뱃사람들은 허둥지둥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지요. 신드바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섬의 바닷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두리번거리던 신드바드는 엄청나게 큰 알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휘휘 매서운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신드바드를 덮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전설의 로크가 날고 있었지요. 로크는 몸집이 매우 커서 코끼리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새였어요. 큰 알은 바로 로크의 알이었던 거예요. 로크를 따라가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신드바드는 로크가 앉아 쉬는 틈을 타 로크의 다리에 자신을 묶었어요. 로크는 신드바드가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바다 위를 힘차게 날아올랐지요. 로크는 한참을 날아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신드바드는 재빨리 로크의 다리에서 내렸어요. 주위를 살펴본 신드바드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혀를 날름대고 있었지요. 어찌한담?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런데 별안간 위에서 고깃덩어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고깃덩어리는 땅에 떨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박혔어요.
그러자 독수리가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날아갔죠. 누군가 저 벼랑 위에서 고깃덩어리를 던지는구나. 그러면 독수리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집어올 테니까 말이지. 신드바드는 값비싼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깃덩어리를 등에 묶은 다음 독수리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독수리가 나타나 신드바드가 매달린 고깃덩어리를 움켜쥐고 벼랑 위로 날아올랐어요. 그렇게 골짜기를 빠져나온 신드바드는 벼랑 위에 있던 사람들의 배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드바드는 섬에서 가져온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다시 장사를 하러 여행길에 나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모두 부서지고 말았지요. 신드바드는 판자 하나를 붙잡고 며칠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 겨우겨우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기운을 차리고 섬을 둘러보는데 개울 앞에서 수염이 하얀 노인이 신드바드를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나를 좀 업어서 이 개울을 건네주겠나? 네, 그러지요, 어르신. 신드바드가 노인을 업자 노인은 갑자기 긴 수염으로 신드바드의 목을 졸랐어요. 신드바드는 깜짝 놀라 노인을 떨쳐버리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노인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은 사람의 등을 타고 괴롭히다가 태운 사람의 기운이 빠지면 잡아먹어버린다는 바다 노인이었던 거예요. 바다 노인은 끊임없이 신드바드에게 명령했어요. 개울을 건너라. 저 산을 넘어가라. 어서 계속 걸어라. 신드바드는 꼼짝없이 바다 노인을 등에 업고 노인이 가자는 곳으로 다니며 며칠을 보냈어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겠어. 궁리하던 신드바드의 눈에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신드바드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어르신, 포도주를 좀 드셔보세요. 아, 맛있다. 한 잔 더 나오. 바다 노인은 자꾸자꾸 포도주를 마시다 결국 술에 취해 쿨쿨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옳지. 됐다. 신드바드는 바다 노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무사히 섬을 빠져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신드바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느 여름날 하이디는 이모와 함께 부지런히 알프스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한 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세차게 잡아 끌었지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모를 보고 쌀쌀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소?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이디를 맡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보살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말을 마친 이모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굳은 얼굴의 할아버지에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래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전 어디서 자요? 하이디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렴. 하이디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전 이 다락방이 좋아요. 여기서 잘래요. 할아버지는 푹신한 마른 풀로 침대를 만들고 하이디에게 고소한 빵과 염소젓도 주었지요. 하이디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이웃에 사는 패터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염소들을 몰고 산 위에 풀밭으로 올라갔어요. 하이디도 패터와 함께 알프스 산을 올랐지요. 매일같이 풀밭을 누비다 보니 하이디의 얼굴도 패티처럼 까맣게 그을었어요. 혼자서 심심하게 지내던 패터는 하이디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어요. 날이 추워져 염소들이 우리에서 지내게 되자 하이디도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패터가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우리 할머니가 한번 놀러오라셔. 할아버지는 두툼한 담요로 하이디를 감싸고 썰매에 태워서 패터네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패터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패턴의 식구는 모두 하이디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하대요. 이런 산골에서 사는 것은 하이디 교육에 좋지 않아요. 다시 하이디를 데려가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모의 말에 화가 났어요. 하이디도 알프스를 떠나기 싫었지요. 하지만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디를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모가 하이디를 데리고 간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제만 씨 집이었어요. 제제만 씨에게는 몸이 약해서 잘 걷지 못하는 클라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친구가 필요한 아가씨가 바로 클라라였지요.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하이디는 클라라네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재만 씨 집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와 마차가 내는 소음만 가득했어요. 하이디는 언제나 알프스 산을 그리워했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지내게 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죠. 클라라는 하이디 덕분에 매일 즐겁게 지냈어요. 하이디가 들려주는 알프스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하이디도 클라라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어요. 하지만 자기 전 눈을 감으면 푸른 알프스 산과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하이디는 알프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해서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어느 날 밤 12시만 되면 제재만 씨 집에 흰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보니 그 유령이 바로 하이디였어요. 알프스를 그리워하던 하이디가 잠이 든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하이디를 진찰한 의사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이디는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어서 알프스로 돌려보내세요. 클라라는 매우 슬펐지만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기로 했어요. 알프스로 돌아온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알프스를 뛰어다니자 다시 건강해졌어요. 다음에 하이디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라라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이디, 내가 말한 대로 알프스는 정말 아름답구나. 클라라는 하이디, 페터와 함께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을 마음껏 누리며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치즈와 빵, 그리고 염소 젖도 맛있게 먹었지요.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볼은 통통해지고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지요. 튼튼해진 클라라를 보며 하이디가 말했어요. 클라라,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이디와 페터가 양쪽에서 클라라를 부축하며 클라라는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재만 씨가 알프스를 찾아온 날 클라라는 조심조심 아빠를 향해 걸었어요. 오, 클라라, 내가 걷다니. 이게 꿈은 아니지? 하이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알프스의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어린 왕자. 나는 6살 때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지요. 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실망하여 화가가 되기를 포기했지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조종사가 되어 세상 여기저기를 여행하던 나는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막에 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보아뱀 속에 코끼리는 싫어요. 양을 그려줘요. 내가 양을 그려주자 소년이 말했어요. 그 양은 병들었어요. 다른 양을 그려줘요. 몇 번을 더 그렸지만 소년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귀찮아진 나는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양이 이 상자 안에 있단다. 이 양이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에요. 어머, 벌써 잠들었나 봐요. 소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소녀는 소행성 B6125에서 온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가 살던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에요. 집 한 채만 하지요. 거기에는 장미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매일 장미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의 장미꽃은 무척 까다로웠어요. 장미꽃에 투정에 지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다른 별을 여행하기로 했지요. 어린 왕자는 첫 번째 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별은 별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이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 별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떴다, 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가로등 켜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해야 했지요. 어린 왕자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별이 작아서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지구에 가보렴. 아름답고 특별한 별이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오게 되었어요.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어린 왕자의 꽃과
똑같은 장미꽃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난 내 별의 장미꽃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일 줄 알았는데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슬퍼져서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나 말했어요. 안녕? 안녕, 넌 누구야? 나와 함께 놀자. 난 여우야.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단다. 난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길들이는 게 뭐야?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대답했어요. 길들이는 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면 우리는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어. 그래, 내 장미꽃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었어. 그 이유는 나와 내 장미꽃이 서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여우와 헤어지고 그리고 나를 만났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말했어요. 얘야,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아저씨, 뭐를 찾으러 가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한참을 걸은 우리는 해뜰 무렵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물을 마셨지요.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이제 전 돌아가야 해요. 아저씨,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에서 제가 웃고 있을게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자신의 별로 돌아갔어요. 나는 지금도 별을 보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한답니다. 욕심쟁이 거인. 옛날 어느 마을에 덩치가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의 집은 성처럼 크고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질까봐 늘 무서운 눈으로 정원을 지켰어요.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거인이 여행을 떠난 사이 온갖 새들과 작은 동물들이 거인의 정원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도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여느 날처럼 거인의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천둥 같은 거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거인이 환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 정원에서 나가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정원을 빠져나왔어요. 거인은 아무도 자신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담을 쌓자 정원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렸어요. 다른 집의 정원에는 꽃도 피고 새들도 날아오는데 거인의 정원만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었어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거인의 정원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어요. 실망한 거인은 더 이상 정원을 가꾸지 않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집 안에서 외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원을 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오, 드디어 내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나무도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겨울이었지요. 아, 아이들이 와서 내 정원에 봄이 찾아왔구나. 거인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거인을 보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구석에 한 꼬마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다가가 꼬마 아이를 나무에 올려주었어요. 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꼬마는 활짝 웃으며 거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이 정원은 너희 모두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곡괭이로 높은 담을 허물었어요. 그 후로 거인의 정원에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작은 꼬마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병들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정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거인에게 한 꼬마가 다가왔어요. 오래전에 거인이 나무에 올려주었던 바로 그 꼬마였어요. 아저씨, 아저씨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 제 정원으로 아저씨를 초대할게요. 꼬마가 내민 손을 잡자 거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인은 두 눈을 감고 꿈꾸듯 긴 잠에 빠져들었어요. 왕자와 거지. 만세!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온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톰은 누더기에 쌓여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요. 에드워드 왕자가 궁전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톰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어요. 아침이 되면 톰의 아버지는 늘 소리쳤어요. 톰, 꾸물대지 말고 어서 나가 돈을 구걸해와. 톰은 구걸하러 가는 척하고 신부님을 찾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톰은 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죠.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자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어. 어느 날, 톰은 왕자를 보러 궁전 가까이 갔다가 병사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 왕자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궁전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주며 물었어요. 내가 사는 곳은 재미있느냐? 네, 왕자님. 여름에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죠. 오,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을 뒹굴고 싶구나. 저는 왕자님처럼 궁전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톰의 말에 왕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볼까?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데 이 상처는 무엇이냐? 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왕자가 놀라 물었어요. 아까 궁전 앞을 지나는 병사에게 맞아서. 네, 그 병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기다려라. 왕자는 궁전 정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가 병사에게 호통을 치자 병사는 거짓고를 한 왕자를 비웃으며 궁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궁전에서 쫓겨난 왕자는 여기저기를 헤매다 톰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 왕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이 녀석? 오늘도 빈손이냐? 바보 같은 녀석. 바로 거지 톰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비로구나.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내 아들은 궁전에 있으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뭐라고? 드디어 톰 이 녀석이 완전히 놀았구만.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거지 소굴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한편 궁전에 남은 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왕자의 누이인 제인 공주가 방에 들어오자 톰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지 톰이에요. 톰의 행동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지 소굴에서 지내는 왕자는 이제나 저제나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궁전을 찾아가 문 앞에서 외쳤어요. 너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이 거지 녀석이 또 오다니. 썩 꺼져라. 병사들은 왕자를 밀치며 내쫓았어요.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핸든은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왕자를 보호해 주었어요. 왕자는 핸든의 보살핌에 무척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흑흑,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빨리 궁전으로 가서 내 자리를 되찾자. 불쌍한 백성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이 될 테야. 드디어 톰이 영국의 왕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톰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지려는 바로 그때, 멈춰라. 진짜 왕은 나다. 누더기를 입은 초라한 차림의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외쳤어요. 병사들이 다가가 에드워드 왕자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자 톰이 외쳤어요. 그 손 치워라.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배아,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왕자는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톰에게도 큰 상을 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주의 시골 마을. 도로시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지하실로 달려가다 토토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토토, 토토.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는 순간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다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왔어요. 동쪽에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마녀의 말에 도로시가 돌아보니 집 아래에 구두를 신은 발이 삐죽 나와 있는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도로시의 집에 깔려서 동쪽의 나쁜 마녀가 죽어버린 거지요. 북쪽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 구두를 도로시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노란 길을 따라 끝까지 가세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북쪽 마녀의 말에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밭을 지날 때였어요. 누가 날 좀 내려주세요.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내려주었어요. 고마워. 내 머릿속엔 지푸라기밖에 없어서 난 너무 멍청해. 뇌만 있으면 나도 똑똑해질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하자. 허수아비는 기뻐하며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자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널 좀 도와줘. 몸통에 녹이 슬어 1년 동안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쳐 주었어요. 고마워. 나도 심장만 있으면 남을 도울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자.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도로시 일행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토토에게 달려들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작은 강아지에게 무슨 짓이냐? 도로시가 꾸짖자 사자는 엉엉 울었어요. 흠, 그래 난 겁쟁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사자야 울지마. 우리 함께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자. 도로시 일행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눈앞에 깊고 넓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건널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데 허수아비가 말했지요. 양철 나무구나. 도끼로 큰 나무를 쓰러뜨려줘. 그러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
어디선가 괴물 칼리다가 나타났어요. 어서 다리를 건너. 내가 칼리다를 막을게. 사자가 외치면서 어흥 하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숲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칼리다도 겁을 먹었지요. 그 틈을 타 사자까지 다리를 건넜지요. 양철 나무꾼아, 어서 도끼로 다리를 끊어버려. 허수아비의 말에 양철 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자 다리와 함께 칼리다도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마음씨, 사자의 용기 덕분에 내가 살았어. 모두들 고마워. 드디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저를 고향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도로시의 말에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서쪽의 나쁜 마녀를 없애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날아와 공격했지만 모두들 용감하게 맞섰어요. 하지만 결국 도로시는 마녀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서쪽 마녀는 쉴 새 없이 도로시를 괴롭혔어요. 화가 난 도로시는 그만 마녀에게 물을 부었어요. 으악! 불이 닿자마자 마녀의 몸은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서쪽 마녀를 없앤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실망하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단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괴물 칼리다와 서쪽 마녀를 물리칠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 은 구두의 뒷굽을 세 번 치고 소원을 말해보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은 구두의 뒷굽을 세 번 치며 말했어요. 내 고향 캔자스로 데려다줘. 도로시의 몸이 붕 뜨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들판에 대구르르 굴렀지요. 도로시, 도로시, 오, 내 아가, 어디를 다녀왔니? 바로 숙모의 목소리였어요. 도로시는 숙모를 와락 안으며 웃었어요. 오즈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토토도요. 숙모,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맑은 날 오후, 앨리스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솔솔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흰 토끼가 앨리스 앞으로 뛰어왔어요. 큰일 났네. 또 늦겠는걸. 토끼는 시계를 꺼내 보더니 서둘러 달려갔어요. 신기한 토끼야. 토끼가 말을 안 해.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토끼를 뒤쫓았어요. 토끼가 굴 속으로 사라지자 앨리스도 따라 들어갔어요. 굴이 얼마나 깊은지 앨리스는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구덩이 주변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책, 그림, 지도, 단지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무척 오래 떨어지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떨어지진 않을까? 지구 반대쪽 나라에 닿으면 재미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앨리스는 마침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물병을 발견했어요. 물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앨리스가 병 속의 물을 마시자 갑자기 몸이 손가락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작아진 앨리스는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 라고 검포트로 쓰여진 케이크를 보았어요. 옳지. 이걸 먹으면 다시 커질지도 몰라. 케이크를 먹은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으아! 발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앨리스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덜컥 겁이 난 앨리스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다시 흰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면서 부채 하나를 떨어뜨렸지요. 더워진 앨리스는 부채를 주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60cm쯤 되게 작아진 앨리스는 아까 자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에서 허우적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울지 않는 건데. 앨리스는 오리, 쥐들과 함께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간신히 눈물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 흰 토끼가 나타나 쪼르르 뛰어갔어요. 흰 토끼야,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줘. 앨리스가 불렀지만 흰 토끼는 금세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다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앨리스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이 많니? 원래 내 몸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커지고 다른 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버섯의 한쪽을 먹자 목이 기린처럼 길게 늘어나 나무들 사이로 머리가 쑥 올라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세 개 쳤어요. 이 나쁜 뱀 녀석, 내 알을 훔쳐가려고 왔지? 난 뱀이 아니야. 그만해.
앨리스는 버섯의 반대쪽을 뜯어 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지요. 휴, 이제야 내 키를 찾았어.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자 정원에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카드 모양의 저관사들이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었어요.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세요?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어. 여왕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해야 해. 그때 하트 여왕이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왔어요. 여왕은 흰 장미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흰 장미를 심다니 당장 목을 쳐라. 명령을 내린 여왕은 앨리스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왕폐하. 넌 나와 그렇게 경기를 하자.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사들을 커다란 화분 속에 얼른 숨기고 여왕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는 처음이었어요. 크로켓 공은 고슴도치, 채는 홍학이었어요. 골대는 카드 명사가 몸을 굽혀 만들었지요. 앨리스가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둘렀어요. 고슴도치는 번번이 어디론가 기어가서 없어졌고요. 골대를 만든 명사도 걸핏하면 몸을 펴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어요. 이 경기는 모두 엉터리야. 모두 살아서 움직이잖아. 아무리 해도 앨리스는 공을 골대에 넣을 수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진 하트 여왕은 앨리스를 괘씸하다며 재판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재판정에서는 하트 모양이 새겨진 카드 인간이 여왕의 파이를 먹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여왕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다음 증인을 불러라. 어서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테다. 여왕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재판은 당장 집어치우시지. 뭐라고? 카드의 병정들아, 저 건방진 개집아이를 잡아 가둬라. 아니,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카드의 병정들이 앨리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두 눈을 감고 팔을 마구 휘저었어요. 앨리스, 앨리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앨리스는 번쩍 눈을 떴어요. 무슨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었니?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방금 겪은 모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과 시간에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글북
어느 날 밤, 시온이 언덕에 늑대 동굴에 조그만 사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어요. 곧이어 호랑이 시역하니 나타나 아기를 찾았지요. 네, 사냥감을 찾으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거야. 너에게 내어줄 수 없어. 사람이 아기를 키우겠다니 어디 두고 보자. 시어카는 몹시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늑대 부부는 동물들의 회의에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동물들은 당장 아기를 죽이자고 했지만 갈색곰 발루와 검은 표범 바기라의 도움으로 아기는 정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고 불렸지요. 모글리는 늑대들 틈에서 날 새고 사냥 잘하는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어요. 어느덧 모글리가 10살이 되었어요.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어카니 젊은 늑대들을 부추기고 있어. 넌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야. 모글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해. 정글의 동물들은 불을 붉은 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바기라의 말에 모글리는 몰래 마을로 가 숯이 담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늑대들의 회의날, 젊은 늑대들은 모글리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저 녀석은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자기 종족으로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와 시어카는 으르렁거리며 모글리에게 다가왔어요. 슬퍼진 모글리는 늑대들에게 외쳤어요. 난 언제까지나 늑대로 살고 싶지만 정글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지. 그러고는 숯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졌어요. 숯덩이가 마른 풀 위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타오르자 늑대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모글리는 횃불을 시어칸에게 휘둘렀어요. 꼬리를 불에 댄 시어칸은 놀라 달아났어요. 이제 나는 내 종족에게 돌아가겠어. 시어칸, 조심해. 다음에 만나면 내 가죽을 벗겨줄 테니.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떠났어요. 모글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어요. 정글에서 도망친 늑대 소년인가 봐. 그때 에수아가 모글리를 보고 외쳤어요.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메수아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자기 아들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모글리는 낯선 생활이 불편했지만 말도 배우고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지요. 어느 날 모글리가 들판에서 소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을 때 늑대 형제들이 모글리를 찾아왔어요.
모글리, 시어칸이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어. 고마워, 형제. 드디어 때가 왔어. 모글리는 솥대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처럼 먼지가 피어오르고 소들의 발굽 소리에 땅이 울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낮잠을 자고 있던 시어칸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소떼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시어칸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떼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어칸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소떼를 몰고 마을로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자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못된 마법사, 늑대의 자식, 늑대와 말을 하며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라. 사람들 틈에서 매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 나왔어요. 아들아, 어서 도망치렴. 내 목숨이 위험해. 이제 나는 사람들과도 살 수 없구나. 모글리는 매수아와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다시 정글로 떠났어요. 시온이 언덕으로 돌아온 모글리는 시어칸의 가죽을 늑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외쳤어요. 모글리,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모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부터 나는 혼자서 사냥할 거야. 그러자 늑대 형제들이 말했어요. 모글리,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이것이 델라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살 수가 없어. 델라는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 있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델라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가발 가게로 가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오,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발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걸맞은 근사한 시계줄이었어요. 짐의 금시계에는 낡은 가죽끈이 달려있어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델라는 21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산 뒤 벅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질 무렵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은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어서 이리 와서 내가 준비한 당신 선물을 보세요. 그러자 짐이 말했어요. 델라, 먼저 내 선물을 풀어봐요. 오, 짐, 이건... 선물을 풀어본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비싸서 살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이제 머리핀을 갖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 꽂을 수 없게 되다니.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당신 시계에 잘 어울리겠죠?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델라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두 사람의 선물은 당분간 보관합시다. 머리핀을 사기 위해 나는 내 시계를 팔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크리스마스 캐럴.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캐럴 소리가 가득했지만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직원 밥은 몸을 잔뜩 웅크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그건 스크루지가 석탄을 한 덩이밖에 주지 않아 사무실에 무척 추웠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이 든 신사가 스크루지를 찾아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시겠습니까? 흠, 내 할 바 아니오. 어서 썩 나가시오. 신사는 스크루지의 퉁명스러운 말에 무안해져서 황급히 사무실을 떠났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직원 밥도 집으로 돌아가고 스크루지도 낡고 컴컴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깊은 밤, 스크루지가 잠든 사이 어디선가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스크루지 눈앞에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가 서 있었어요. 말리는 온몸에 굵은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스크루지, 나는 살아있을 때 만든 쇠사슬 때문에 죽어서 고통받고 있다네. 자네는 오늘 밤 새 유령을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이 자네의 유일한 희망일세. 말리는 이 말을 남기고 쇠사슬을 끌며 사라졌어요. 조금 뒤 어디선가 얼굴이 하얀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과거의 유령이요. 스크루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학교에서 홀로 남아 책을 읽는 어린 시절의 스크루지가 나타났어요. 어린 스크루지는 춥고 배고팠지만 책을 읽으며 즐겁게 상상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청년 스크루지도 나타났어요. 청년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른 이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크루지의 얼굴은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스크루지는 괴로워져 두 눈을 감았어요. 스크루지, 눈을 뜨시오. 나는 현재의 유령입니다.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주택가에 있는 낡은 건물에 꼭대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스크루지의 직원인 밥의 집이었어요. 밥의 집은 춥고 비좁았지만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흘렀지요. 시끌벅적한 가운데 밥이 꼬마 팀을 어깨에 태우고 들어왔어요. 팀은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지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식탁이 차려졌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밥이 식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외롭게 지낼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말에 스크루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밥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죠.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밥과 식구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시커먼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났어요. 스크루지, 나는 미래의 유령이요.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느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장례식장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지? 돈만 알더니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다더군. 스크루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령님,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앞으로 노력하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유령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사라졌어요. 땡그렁 땡그렁 땡땡땡. 스크루지는 종소리에 잠을 깼어요.
오, 여태껏 들어본 종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스크루지는 기운차게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오늘이 며칠이지?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다행이야.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어. 스크루지는 가장 큰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스크루지는 길에서 어제 사무실로 찾아왔던 신사를 만났어요. 신사 양반, 메리 크리스마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오, 스크루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하하하. 스크루지는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스크루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프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